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소마50입니다. 그동안 뭐 전주국제영화제를 다녀오고 또 개인사, 직장일 등으로 바빠서 극장을 찾지 못해서 영화 리뷰를 올리지 못했네요. 자, 오랜만에 영화 리뷰를 하는데요. 이 영화를 또 보려면 꽤 노력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일단 주변 상영관이 거의 없었고요. 제가 이제 경기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CGV의 뭐 흔히 말하는 그 아트 하우스 계열의 영화 그 지부들, 그 영화관들도 없어진 바람에 더 멀리 갔어야 했어요. 그 과거에 좀 비교적 가까운 동네에 거의 한 30분 갔으면 되는데, 오늘은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한 50분 정도, 왕복으로 한 100분이죠. 움직여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우연과 상상이고요. 자, 너무나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트 팬들, 그 아트하우스 계열의 팬들에게는 올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나왔던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소설을 영화한 드라이브 마이카로 국제영화상, 아카데미 국제영화상을 수상한 감독이죠.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신작으로 작년 베를린 영화제 은곰상을 또 수상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랜드 주리 플레즈니까 이제 심사위원상을 받았네요. 또 우연과 상상이라는 영화는 한 편의 영화라고 사실 보기도 어렵고, 세 편의 단편을 모아놓은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이제 전혀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이 영화들이 각각 다루는 주제가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유사한 주제들을 가지고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포스터를 영화사에서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첫 번째는 제목이 이 포스터에 나와 있어요.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우들이 캐스팅 3명의 배우들이 그대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포스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배급사에서 이 영화의 주요 대사라들을 갖다 이제 풀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었고요.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 문을 열어둔 채로라는 영화고요. 가장 좀 이 세 개의 에피소드 중에서 뭐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 다른 영화 제가 드라이브 마이카도 봤습니다만, 좀 그런 첫 부분에 그 노골적인 조금 그런 성적 장면들이 존재하는데, 이 영화는 그런 장면은 없어요. 근데 이 에피소드는 그런 소재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풀어내는 능력이 하마구치 류스케의 뛰어난 능력인데, 어쨌든 두 번째 영화가 이제 이 문을 열어둔 채로라는 영화입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가 이제 지금 요 두 여배우가 등장하고 있는 영화죠. 다시 한번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세 편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우연과 상상이라는 영화의 이제 그 전개를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서, 제가 인천까지, 아니야, 인천이란다. 인천은 맞습니다. CGV 인천에 가서 봤는데, 꽤 많은 거리를 이동해서 이 영화를 봤었던 이유는 있었다. 전혀 지겹지 않은 그런 영화였어요. 일단은 이 첫 번째 에피소드에 해당되는 이 영화,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부터 얘기를 좀 풀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이 하마구치 류스케의 세 편의 그 영화, 이 세 편의 단편 영화를 묶어놓은 우연과 상상은, 우연과 상상이라고 하는 이 제목대로의 그런 요소들을 영화의 각 에피소드마다 적절하게 풀어냈고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을 보여주는 영화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거의 픽스샷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퀀스,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의 영화를 보자면 이제 장면의 기승전결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시퀀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우연과 상상도 보면은 롱테이크의 시퀀스가 상당히 3개 정도로 거의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 주인공이죠. 이 여성이죠. 네. 이 여성이 영화의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등장인물 수 있는데, 이 이름이 제가 조금 어려워서요. 메이코라는 인물이에요. 메이코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장면은 츠구미라고 하는 그 같이 일하는 여성 스텝이에요. 이 메이코와 츠구미가 이 택시를 타고, 그러니까 일이 끝나고 나서, 츠구미는 지금 이 현리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 츠구미거든요. 이 두 명의
인물이 일이 끝나고 택시를 타고 가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요나 어차피 등장을 하니까 이 카즈아키라고 하는 이 카즈아키를 카라고 이제 뭐 자기들이 애칭을 불렀다는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택시란 공간 안에서 이제 펼쳐지는 얘기인 거죠. 택시란 공간 안에서 이 둘이 자기가 이 남자를 만났던 이야기를 풀어나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언급을 쭉 해서 나가는데 이게 일종의 우연인 거죠. 이 영화의 큰 영화 장편 영화 전체 제목처럼 쭉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느꼈던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제 다 풀어내는 거예요. 이 츠구미가. 근데 이제 이 영화의 핵심 인물은 이제 메이코라는 인물이거든요. 이 메이코가 모델이기도 하고 메이코가 이 만났던 이야기를 순전히 말로만 들었는데 택시를 타고 가는 과정이 길게 롱테이크로 잡혀 있고 그들의 모습들이 이제 쭉 펼쳐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어차피 이 우연과 상상이라고 하는 건 에릭 로메르의 영화, 프랑스의 명작이죠. 누벨바그의 대표적인 건 주로 말로 이야기를 많이 풀어나가는 감독인데, 예, 그 영화의 영향들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이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들도 정말 제가 기가 막히다고 여겼다는 거는 그 말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가는데 그게 굉장히 흥미롭다는 거예요. 이 말의 대화들 같은 장면들. 그리고 영화는 형식적으로 필요한 장면들만 쓰고 액센트를 줄 부분만 딱 사용하고 깔끔하게 딱 떨어져 내는데 이게 연출력으로서 그걸 결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감독이라면 뭔가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과잉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하마구치 유스케는 뭐 다른 작품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필요한 부분들을 장광서를 늘어놓는 것 같은데 다 이야기가 맞아떨어져 나가고 그 이야기의 전개들이 너무나 유연하게 잘 넘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놀랍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스토리상으로 말하자면 이 츠구미가 메이코에게 이제 들려줬던 이야기를 듣고서 메이코는 다시 택시를 돌려갑니다. 근데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이 둘의 대화 속에서 눈치채는데 그 자기가 만났던 남자, 이 카즈아키라는 남자가 사실은 이제 바람을 펴서 떠난 여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는 상태라서 사랑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메이코가 거기서 이제 눈치를 채는 거죠. 자기가 이제 도망쳤었던 그 남자가 바로 이 지금 친구인 절친인 츠구미와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이제 다시 카즈아키에게 시퀀스가 바뀌죠. 첫 번째 시퀀스가 끝나고 두 번째 시퀀스는 카즈아키와 메구미가 만나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메이코가 넘어가는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진 자료가 마땅히 없네요. 예, 스틸 사진이 별로 없는데. 여기 포스터가 있군요. 네, 이 둘이 이제 만나는 거죠. 이 둘이 맨 처음에 첫 번째 시퀀스는 이 둘이 친구죠. 이 친구끼리 대화를 했고 자기 연애 얘기를 이 메이코에게 들려주고 츠구미는 이 메이코가 만났던 남자는 이 남자인 거고요. 카즈아키고 그 다음에 사실 메이코가 배신한 남자가 이 남자였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장면에 이제 두 번째 장면은 이 둘의 대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흔들리는 마음, 그러니까 친구랑 절친이랑 사귀었다는 그 우연이 이 남자를 굉장히 떠올리게 하고 이 남자를 자기가 사랑했는지 안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대화의 장면 속에서 막 흔들리고 시험하고 이 남자는 역시 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법이라는 제목은 이 여성이 그 츠구미가 이 남자를 만났던 시간들을 보면서 마법이란 말로 표현을 하거든요. 15시간 동안 이제 대화를 나눴다고 하면서 육체 관계까지도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커졌다는 그 마법 같은 시간,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그 시간을 보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이코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담담하게 듣고 있는 척 하지만 이 남자를 다시 찾아갔던 것처럼 질투심 같은 것이 이제 떠올랐던 거고 이 남자에 대한 사랑 같은 것이 이제 떠올린 미묘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시퀀스는 이
다시 츠구미와 메이코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카페에서 카페에서 이 츠구미가 다시 이 남자를 만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되게 들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 앉아 있는 장면, 이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죠? 둘이 앉아 있는 장면에 이 남자가 이제 우연히 지나가는데 멈춰서는 이유는 사실 전에 연인이었던 메이코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상상이 펼쳐지는 장면이 후반부에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또 되게 놀랐던 건 딱 그 장면이 되면서 되고 펼쳐졌다가 다시 이게 상상이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보여주는 그 액센트를 넣어야 될 때 딱 줌을 써요. 그러니까 줌이라고 하는 건 요즘 영화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약간 촌스러운 방법인데 하마구치 류스케는 과감하게 이 장면을 쓰기로 했던 거죠. 그 장면에서 액센트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영화에는 종종 이제 필요한 장면에서의 그런 이 사이즈 변화, 그러니까 하마구치 류스케가 뛰어난 점은 되게 대화 중심의 영화하고 그 다음에 커트커트를 나눠주면서 둘의 그 장면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해내는데 아주 뭐 기법적으로 요란하게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담백하게 표현하고 필요할 때는 필요한 장면에 장면샷을 쓴다는 거예요. 가령 이런 장면들은 흔히 사용되지 않는데 필요한 장면들에서 감정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쓰는 장면들입니다. 이런 장면들이죠. 정면에 들어가는 장면들. 이런 장면을 쓴다는 점이 좀 기가 막혔어요. 어쨌든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흘러가는 구성이고요. 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 되게 굉장히 섹시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보면 이 남자 첫 장면은 이것도 시퀀스가 그 리듬감이 되게 또 훌륭한 면이 있는데 이 첫 장면에서 이 영화의 두 번째 에피소드의 주인공은 이 여성이죠. 이 여성인데 사실은 이제 첫 장면에는 여성이 등장하잖아요. 이 나오라고 하는 인물인데 자, 이 영화에서 지금 여기서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그 사사키라고 하는 그 세가와에라고 하는 사람이 교수님입니다. 이 불어를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일단 소설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제자에게 학점을 주지 않은 걸로 보이고 제자는 취업이 됐는데 학점을 주지 않아서 도계지라고 하죠. 일본식의 이제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그런 사제를 하는 뭐 그런 장면의 이제 뒷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조교라든가 아니면 조교수라든가 뭐 누가 들어와서 강의를 하다가 이 교수의 방이 그런 장면이 시끄러운 소리가 나니까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이 교수는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래요. 이 세가와라고 하는 인물은 굉장히 그 순수한 인물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모두 공개해 놓으려는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항상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에 제자가 어떻게 보면 갑질로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지만 솔직하게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다는 걸 이제 까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가와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미움이라고 아니라 이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싹싹 비는 인물은 요 남자인데요. 이 영화의 사실상 양아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 사사키에게 비는 그 세가와에게 비는 사람은 사사키라고 하는 사람이고 사사키라고 하는 친구는 그 취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이 학점 미달 문제 때문에 결국 졸업을 못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취업이 좌절되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오라고 하는 이 여성이죠. 이 나오라고 하는 여성과 일종의 성적 파트너죠. 성적 파트너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나오라고 하는 여성은 이미 유부녀고 아이가 있습니다만 만학도예요.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와 있습니다만 이 말하자면 이 젊은 녀석과 바람이 나인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시간이 딱 그 첫 장면이 나와요. 물론 나오라는 여성이 이제 등장하기 전 장면입니다. 나오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5개월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둘이 나오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둘이 나오고 둘이 이제 어떤 관계인지가 표현이 되고 뭐 이 한 장면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예,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나오를 이용해서 이 교수를 갖다가 혼내주고 싶은 거죠. 이 교수는 이제 자신의 그 아쿠타카와상이라고 일본에서 가장 명예 있는 그 상을 받는 소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자는 거의 이제 가족이 없는 외로운 남자이고요. 뭐 영화에 대사로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성적인 문제를 그 유혹을 잘 이기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교수가 쓴 소설 중에서 성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장면, 아주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인상 깊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키라는 친구의 제안을 일종의 받아들이는 거죠.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 교수를 유혹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아마 이 사람도 양가적 감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일종의 교수실에 접근을 하는데 교수실에 문을 닫으려고 역시 그 유혹을 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냥 문을 열어놓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여성이 이 소설 중에서 아까 자신이 좋아한다는 부분에 사인을 해달라고 하고요. 성적 표현이 담겨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자신의 그 부분의 소설을 읽어나갑니다. 노골적인 그 유혹의 방식인데 이 교수는 그런 유혹을 그 심심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시시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서 자기는 유혹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긴 그런 유혹을 하려는 여성과 그 다음에 이 교수와의 대화를 통해서 둘은 그 성적 대화들을 솔직하게 풀어나가고 자신들이 보는 상대방에 대한 예, 시선들을 순수 오히려 이제 나홀은 사회적으로 일종의 좀 적응이 안 되는 좀 쌀쌀맞은 것 때문이라는 태도로 그 조직 안에서 그 학생들 사이에서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이 남성이 바로 이 여성의 그런 뛰어남, 우수함, 순수함 이런 측면을 오히려 이 교수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솔직하게 자기가 말하는 심정으로. 그러면서 이 둘은 이쪽에 애초에 의도와는 달리 유혹하려고 했었던 이 여성의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고 이 남성은 자신의 이제 욕망 같은 것들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대화의 수위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이들이 나눴던 긴 대화의 깊이를 이해하긴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것이 우연한 사고로 이제 공개되었다는 설정이에요. 그 장면이 보이지 않지만 그게 이제 세 번째 시퀀스입니다. 세 번째 시퀀스가 바로 이 버스 장면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5년이 흐릅니다. 5년이 흐르고 나서 이 둘이 이제 우연히 버스에서 만났고 이 사람이 모종의 이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녀석은 이제 결혼을 바로 앞두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대화를 나눠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여성은 이제 그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성장했던 인물이고 자신의 그런 순수함을 알아봐준 남자를 만났었던 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이 모종의 행동들이 펼쳐지는 이야기가 이제 이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자, 이건 이렇게만 말로만 설명하는 거는 물론 재미. 설명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스토리상으로는 좀 그런 설명이고요. 자, 세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이 두 여성 배우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 둘은 이것도 되게 굉장히 리버스한 아주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샌다이의 동창회에 이 여성이 옵니다. 이 파란 옷을 입은 여성이죠. 이제 약간 설정이 있어요. 이 유일하게 세 에피소드 중에서 일단 자막이 이제 흘러나오면서 일본 전역의 바이러스,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정보가 다 공개가 돼버린 시대가 돼서 이제 다시 사람들은 의사소통을 편지와 전보의 시대로 돌아갔다는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 동창회의 그 초청장을 받고서 자기 원래 자랐던 고향이었던 그 미야기 여자 고등학교라는 동창회, 뭐 98년도쯤으로 돼 있으니까 한 20여 년이 한참 지났을 동창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돌아오는 이 여성, 돌아왔던 거죠. 그래서 영화는 동창회 첫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창회에서는 사실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동창회에 왔다는 설정이고, 이 여성은 사실 다른 누군가를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별로 기억되지도 못하는 뭐 그런 좀 아싸죠. 아싸 같은 인물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모종의 이 여성이 왜 동창에 별로 관심도 없어 보이는 그 동창에 왔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나치코이죠. 이 여성의 이름은 나치코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센다이 역에 와서 이제 도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지금 이 여성이죠. 하얀 옷을 입은 이 여성. 이 여성과 아야라고 하는 이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 이제 돌아보고서 서로를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시간이 많은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영화 제목이 다시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했었던 그 기억들을 만나서 좀 시간이 있냐고 나치코가 이야기 물어보니까, 아야가 지금 택배 받을 게 있어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 차라리 우리 집에 와서 얘기를 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의 기억을 끄집어 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되게 재밌는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츠코가 자기 그가 만나고 싶었던 동창이라고 생각했던 아야는 사실 센다이 고등학교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둘은 전혀 동창이 아니고 생면부지인 거죠. 그냥 비슷한 이미지의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친구들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영화가 이제 되게 흥미로운 거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관계인데, 둘이 되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 나치코가 네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물어보고 싶어. 이제 물론 친구를 오해한 상태에서 넌 행복하니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제 아야는 머뭇거립니다. 그죠? 예,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그 본인의 이제 솔직한 거죠. 난 널 못 내 친구인 줄 알았다. 나츠코가 말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가 만난 사람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만난 시간들을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20년 동안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서로 만나러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역할 놀이를 합니다. 둘이서 이제 다시 센다이 역으로 이동을 해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세 번째 시퀀스죠. 이동으로 오고, 그 다음에 서로,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친구,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두 번째 시퀀스, 일단 집에서, 일단 나치코에게 아야가 제안을 하죠. 나츠코, 이 파란 옷을 입은 여성에게. 당신이 이제 이야기 쭉 들은 다음에 당신이 만나고 싶었던 친구 역할을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솔직하게 나츠코는 그때, 가졌던 마음들을 표현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했었고, 그 얘기를 표현했던 것 자체에 어떻게 보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다시 센다이 역으로 오게 돼요. 둘은 이제 다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다시, 그러고 나서 거꾸로 나츠코가 아야에게 제안을 하죠. 그리고 그 아야에게, 아야가 만나고 싶어했던 그 옛날의 추억의 친구들의 역할을 다시 해주기로 합니다. 근데 그 둘이 이제 그 이야기를 마주하고, 아야는 여전히 그 친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자신들이 오랫동안 넣어두었던 아쉬움 같은 감정들을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모티브를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서로 생면부지이기 때문에 가졌던, 그래서 그 따뜻한 온기들, 인간 간의 사이의 그런 감정들이나 그리움 같은 감정들을 품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장면도 되게 단촐한 영화인데, 그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들이 아주 재미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야기를 다 풀어나가면 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어쨌든 뭐 말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이 말로만 영화를 끄집어내긴 사실 많이 부족하죠. 어쨌든 되게 재미있었던 영화였어요. 뭐 일단 기법적으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는 그 아마 당연히 아트하우스 계열의 영화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 만한 영화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화는 매우 사건이 두드러진 영화가 아닙니다. 하마구치 리우스케는 사실 이제 그 이야기의 그 대화들을 전달해내고 그 속에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뽑아내는 이야기꾼으로서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 감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기법도 복잡한 기법들을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도 주미를 아까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상상을 발휘하는 부분에서 줌이 쑥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비슷한 방식을 세 번째에서도 씁니다. 세 번째에서도 이 둘이 결정적으로 마음이 통하는 그 순간을 줌으로 쭉 뽑아버려요. 그리고 영화의 액센트를 주는 장면들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정면사를 쓰는 장면들 둘이 대화를 하다가 둘이 정말 들어야 되는 이야기, 말하고 싶은 바의 메시지들을 액센트를 주는 장면들에서 이런 정면에서 써버리는 거죠. 그 아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편안하게 풀어가면서도 그 속에서 이제 담고 있는 디테일한 그 진심들을 표현해내는데 아주 능력을 잘 발휘하는 세 편의 단편 묶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마구치 류스케라고 하는 사람들, 이 특히 하마구치 류스케는 일단은 영화 관객들이 좋아할 만한 그 사랑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는데 아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 드라이빙 마이 카에도 마찬가지고 아사코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영화에서도 각각의 사랑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에피소드는 어떻게 보면 삼각관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이제 반추되는 뭐 질투라는 감정의 모습들의 실체, 그것을 이제 상상을 좀 얹어가지고 풀어나가고요. 이 두 번째 에피소드는 어떻게 우연을 통해 상상이라고 하는 건 사실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제 이 첫 번째 시퀀스, 이 두 번째 에피소드 첫 번째 시퀀스에서 주인공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그 욕망, 그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이루지 못했던 욕망의 상상의 장면에 좀 사용되었을 정도고요. 두 번째로는 우연하게 주어지는 이제 원래 사악한 의도로 만났던 그런 속에서 표현되는 자신이 오히려 발견되는 진심. 그 속에서 오히려 위안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정말 우연을 통해서 오해와 우연을 통해서 만난 두 여성이 기억과 기억이라고 하는 문제를 떠올리게 되고, 그러니까 오래 잊혀졌던 기억들을 끄집어내게 되고 그 속에서 위안을 받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우 사실 우연과 상상이라는 영화 자체는 전체적으로 밝고 유쾌한 분위기의 영화입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약간 복합적 감정을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에피소드에도 아이러니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그 속의 관계에 대해서 조망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뭐 이 좀 소품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거대하고 뭐 드라이브 마이카처럼 좀 묵직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 인간사에 대한 그런 다루기 있다기보다는 각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랑의 뭐 감정이라든가 인간들에 대한 그런 인간의 마음이라든가 이런 뭐 문제들을 좀 잘 묘사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영화였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재미는 상상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재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추천드리는 그런 영화고요. 또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를 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이상 마칠게요. 소마시드마입니다.